오늘 4월 초하루 또 부처님 앞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제같이 비가 많이 오고 올해는 이상하게도 기후도 그렇게 고르지 못해가지고 아마 봄이 봄 같지도 않고 여름 갔다가 또 가을 갔다가 날씨가 이렇게 황당해가지고 내 방 앞에 그 연산홍이 해마다 참 잘 폈는데 올해는 느닷없이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 꽃맹아리가 다 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울적합니다. 그 해마다 피던 꽃이 안 피니까 왜 마음이 울적한지 모르겠어요. 그 뭐 꽃 피나 안 피나 똑같을 건데 세상 흐름이 자연 순리대로 가지 않고 자연도 이상하게 가다가 한 번씩 멈췄다가 다시 또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영악하고 사악해가지고 자연까지도 그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영악하고 사악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문명이란 데 중독이 되어가지고 편리한데 좋은데 자기 욕망 충족시키는데 그게만 급급해가지고 뭐랄까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내 편하고 내 잘 살면 된다. 내일 삼수갑산을 가더라도 오늘 내 편하면 된다. 이 잘못된 이기주의가 우리 개인이 너무나 팽배돼가지고 그런 현상 때문에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나라도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엄청난 이 석유 소비량은 아마 거의 세계에서 몇 번째가 될 겁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흔히 말하는 엘니뇨 현상이라고 그러지요. 이 자연의 흐름까지도 바꿔놓습니다. 그만큼 이 뭐랄까 인간의 욕심이 자연의 순환 법칙까지도 바꿔놓는 이런 현실 속에 우리는 삽니다.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한 사람의 생각 그 생각이 지나치면 어떤 현상을 불러오느냐. 비인간적인 정말 부도덕한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한 개인이 지나친 욕심을 가져도 그 개인이 지나친 욕심 때문에 입는 피해를 입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한 가장이 지나친 욕심을 가지면 한 식구가 또 조그마한 동에 동사무소에 그 어른 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지나친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칩니다. 그리고 지위가 높으거나 역량이 크면 클수록 한 일어나는 한 생각 잘못 가진다 그러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닥치고 있는 이 고통 이것은 정치하는 사람 몇몇이 재벌들 몇몇이 이것 때문에 5천만이 도탄에 빠지는 겁니다. 거기다 뒷받침하는 것은 국민 모두가 생각이 잘못 흘러가가지고 그에 대한 이 응당한 인과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잘못 들으면 저 스님은 산중에 앉아가서 편안하니까 말만 저렇게 예? 염치 없이 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정말 올 것이 왔다. 이거 역시 자연의 순환 법칙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빚을 짊어지고 살면서도 나 부자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으니까 남들이 보마 이 정말 부끄럽고 부끄러운 건데 정말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 잘났다 내 똑똑하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현상입니다. 그만큼 생각 하나 잘못되면 바로 그것은 불행을 부르는 겁니다.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솔직히 뭐랄까 한강이 기적을 이루었다 해가지고 흥청망청 살고도 그렇게 탕진하고도 잘살수 있다고 기대한다 그러면 이건 다 도둑의 마음이지 절대로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라고 저는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해왔고 공적인 뭐 신문이나 방송이나 그럴 때 언급할 때 있으면 저는 계속 그런 일관된 생각을 가져왔더랬습니다. 물론 저희 혼자 이야기가 모기보다도 더 적은 소리지 몰라도 저로서는 이것은 진실한 이야기다. 그런 소신 때문에 한 겁니다. 그런 이야기 하면서도 저도 그 안타깝지요. 좋은 이야기, 듣기 좋은 이야기, 웃을 수 있는 이야기 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러지 못했을 때 이야기하는 사람 마음 역시도 타는 것은 똑같습니다. 어저껜가 아랫껜가 보마, 우리 동아일보라는 신문에 보마, 지금 우리나라에서 IMF 이후에 죽어가는 사람이 자살 또는 다른 거로 해서 죽어가는 사람 하루에 30여 명씩 됩니다. 이런 정말 눈떠 있는 지옥 생활을 우리가 왜 불렀느냐? 되돌아보면 이건 다른 것이 이유가 아니고 헛된 욕심 때문에 부르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인 개인의 헛된 욕심은 이렇게 큰 재난을, 재앙을, 국가적인 재난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참 무서운 겁니다. 제가 이따금 내 마음이지만은 내 마음도 함부로 쓰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려드렸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한 사람의 생각 그 자체도 우연히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어나는 생각은 꼭이 허공계에 어디서 맴돌아 있다가 다시 나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무슨 우주순환의 법칙을 모르니까 모르고 저지르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까지도 버려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다른 법이 없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순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자기를 분수껏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윤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윤회라는 것은 흔히 잘못 인식한다 그러면 이것은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 스님네가 상투적으로 하는 이야기, 불교 쪽에서만 하는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같은 과학시대에 무슨 윤회가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윤회의 법칙이야말로 자연의 법칙이 아닌가. 봄이 오면 여름이 오게 되어 있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옵니다. 가을이 지나가면 또 겨울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밤이면 아무리 긴긴 밤도 새벽은 오게 되어 있고, 또 새벽이 오고 나면 해는 뜨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뜨면 가만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서로 서로 움직이기 때문에 또 해는 지게 되어 있고 또 밤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윤회란 할 수레바퀴와 같아가지고 꼭 이것은 돌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진리를 발견하시고 난 뒤에 일체 중생들을 이래 보니까 이 본다는 것은 해안으로 보는 겁니다. 이 해안이란 것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 해안으로 보니까 살아있는 모든 생명, 그걸 일체 중생이라 그럽니다. 우리 이 중생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 자기 지어난 업의 힘에 의해서 살다가 그업 따라 가는 겁니다. 그 업의 인연 따라 가가지고는 어디로 가느냐? 여섯 갈래로 갑니다.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 여섯 가지로 갑니다. 이것을 육도라고 표현합니다만은 이거 이상은 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에 그 어딘가란 말은 허공계 어딘가에 내 영혼이 머물러 있다가 다시 또 되돌아옵니다. 그 되돌아오는 것은 아귀로 되돌아올 수도 있고 축생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고 또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아수라로 살 수도 있고 인간으로 살 수도 있고
또 천상에 태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여섯 가지 길, 여섯 가지 세계에 우리 중생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그 자체는 태어나는 것도 괴로우며 살아가는 것도 괴로우며 또 죽어가는 그 자체도 괴로움이다. 그 중에 좋은 것이 인간 세상인데 인간 세상에 살아있는 그 자체도 사실은 업의 힘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또 뜻과 같이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이 따른다. 이런 것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근본적인 괴로움, 내가 선택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고 그런데 닥쳐오는 그 괴로움, 왜 그럴까? 이거에 대해서 부처님은 살펴보니까 그 자신들의 업, 그 자신들의 인연, 그 자신들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기 때문에 부처님으로서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하겠다. 그 육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하겠다. 그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우리가 그 부처님 그 경전 가운데 말하는 해탈, 자유로움, 바로 그것이 그런 육도에서 벗어나는 일, 참 진리를 얻음으로 해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과연 이 육도라는 것이 있고 윤회라는 것이 있느냐? 그 윤회의 실체는 무엇이냐? 윤회의 실체는 바로 무엇이냐면 업입니다.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일어나는 마음의 그 결정체, 또 행동하는 결정체, 생각하는 결정체, 신구이, 몸으로, 입으로, 뜻으로, 삼업으로 짓는 결정체가 바로 업이 되어가지고 그 업은 그대로 소멸하지 않고 나 자신에게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400억 년이라는 엄청난 오래된 시간 속에서 살아오면서 이 육도에 어디에 살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어질고 착한 마음을 가져갔다가도 때로는 정말 표독한 마음, 사악한 마음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늘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소멸됩니다. 생각이란 것은. 이런 그 법칙을 업의 법칙, 또는 카르마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윤회라는 것은 바로 업보를 뜻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금생에 어질고 착했던 사람, 나는 금생에 태어나가지고 어질고 착하게만 살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닥치는 것은 재난만 닥치고 좋지 않은 일만 닥치고 또 불행만 닥치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합니다. 나는 그분한테 시집을 가가지고 이때까지 순종만 했고 복종만 했고 하락하는 대로 시킨 대로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돌려주는 것은 원성이고 원망이고 또 구박이고 때로는 손찌검까지 한다. 어제도 어느 분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참 들으면서 생각이 금생일만 따지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생각이 될지 몰라도 그러나 전생까지 가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 업은 죽으니 받거니 하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내가 태어난 인연의 힘으로 해서 다음 생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엄연한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경전 속에서나 또 입심 좋은 스님네들이 법문 속에서나 하는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50년 이내는 다 닥칠 그런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건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린다 문안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윤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잘 익은 망고라는 과일이 있습니다. 그 망고라는 과일을 먹고 그 씨앗을 심어 놓으면 다시 삭이 터서 망고나무가 되고 또 때가 되면 망고 열매가 열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윤회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흔히 이 세상이 괴로우니까 이 세상 떠나버리자 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 떠나가지고 정말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이 고통스러운 사바 세상에 오래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떠나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금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도 그 고통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다음 생은 그것보다도 더 무거운, 더 잔인한, 금생에 지어난 업을 더 보탠 고통까지도 받아야 하는 현실, 이것은 역시 외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한다고 금생의 고통을 못 이겨가지고 참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 해서 될 일 같으면 오히려 하라고 권하겠는데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승보살계에도 스스로 죽거나 남을 시켜서 죽이거나 또 남이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더라도 그것은 업이 된다. 왜 그러냐? 이 세상에 목숨 있는 것을 그 목숨을 빼앗는 것보다 더 큰 악업, 악연은 없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렇게 고구정령 말씀하신 겁니다. 흔히 아마 몇 년 전에 그 인도에서 온 림포체 이야기를 아마 들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환생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누구는 환생하는 줄 알고 누구는 환생하는 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구나 환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 한 생각 미해가지고 미하다 그 뜻은 어떤 거냐면 어두워져서 내 가는 길을 모릅니다. 그러나 환생하시는 분들 그걸 갖다가 림포체라 그럽니다. 거착 표현으로는 림포체라 그러는데 이 림포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금생의 수행을 해서 내 영혼이 다음 어디에 간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납니다. 심지어 언제 어느 때 누구네 집에서 태어난다 이렇게까지 예언을 합니다. 티벳 불교에서는 이 환생하는 것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대승 불교에서는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를 않습니다만 그러나 무시를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이 링 리포체 그때 그 사람은 다섯 살이었어요. 오전 10시만 되면 그 부처님이 깨달았던 예, 부다가야 대탑에 참배하러 나옵니다. 그때 보면 꼭 이 시자들이 따라 나옵니다. 이 다섯 살 먹은 링 림포체 시자가 무려 29사람이라 됩니다. 이분은 금생에 다라이라마, 이 티베트의 성왕이죠. 다라이라마의 먼저 그 이 스승이 되었던 분이고 그랬던 분이고 다시 태어나가지고 이제는 참 그 다라이라마에 의해서 림포체로 다시 그 발탁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전생에 그 림포체의 전생은 지금도 육신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 육신은 그대로 썩지 않고 그대로 인도 다람살라에 등신불로 있는 겁니다. 그 영혼만 빠져나와가지고 금생에 림포체로 되어 있습니다. 태어났어요, 사람이. 태어났는데 저는 그 이 시자한테 그런 그 질문을 했더랬습니다. 그 시자는 과거 전생에 그 림포체의 전생에도 시자를 했고 금생에도 시자를 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지금 그 사람이 한 10살 정도 되었을 거예요. 링림포체가. 그런데 아주 영민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와가도 마정수기 법회를 많이 하시고 가지고 뭐 서울, 부산, 대구 각지에서 그걸 했습니다만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스스로 내 다음 생에는 어떻게 태어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왜 그것을 모르느냐. 금생에 내 생각, 나의 영혼, 나의 마음 자리가 어두우면 그건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을 해서 조금 알면, 자기 스스로를 알면, 이 자기 스스로를 안다는 말은 참 그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고, 알면 다음 세상 가는 것도 알거니와 또 뭐라 할까, 다음 세상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난다, 그 정도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등신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등신불은 그 자체는 육신은 그대로 산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영혼만 빠져나간 상태. 저는 1983년에 대만에 있을 때 그 모습을 봐드렸습니다. 대만에는 자항법사라는 육신불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김동리 소설의 등신불 하는 소설을, 또 그것은 영화화도 되었습니다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런 자항법사나 링림포체나 이런 분들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만큼 우리들의 영혼, 우리들의 마음자리, 우리들의 불성은 그야말로 위대한데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것을 내 스스로 몰라가지고 못 찾아서 못을 따름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자항법사는 어떤 분이냐면, 보통 때는 법어리 같이 말 한마디 없다가도 법상에 오른다 그러면 그야말로 폭포수 같이 법문을 하시고, 보통 때는 그야말로 말씀 한마디 없었는데 연세가 60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떠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죽거든 나의 육신을 불태워버리지 말고 거기서 잘 묻어두었다 3년 뒤에 열어보아라. 근데 그 스님은 가끔 농담을 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상자들이 그 말을 믿지를 않았다. 그래서 3년이 되었는데, 3년이 돼서 상자들이 스님의 제사를 모시려고 모였는데, 어느 상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는 지난밤에 꿈에 스님을 챙겨냈다. 근데 그 스님께서는 왜 내 시신을 열어보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어보지 않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런데 다 옆에 있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그냥 듣고 지나쳐버린 거예요. 그 다음 해도 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지나쳐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6년 만에, 5년 만인가 6년 만에 여러 상자들의 꿈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 참 이상하다. 그래서 중국 불교에 알렸고, 중국 불교에서 그때 백성법사란 분이 살아계실 때인데 이 백성법사를 정명으로 모시고 그 우리나라 같은 관이죠. 관을 열어봤다 그래요. 열어보니까 손톱도 길었고 수염도 길었고 육신 하나도 습지를 안 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기후가 달라가지고 아마 숨 떨어지고 나면 이틀 사흘을 넘기지 못할 겁니다. 아열대 기후이기 때문에. 그런 기후에서 특수 처리를 한 것도 아니고 방부 처리를 얼마나 해가지고 그걸 뭐 5년 6년 그렇게 지탱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항법사가 다시 등신불로 태어났는데, 그때 대만에는 장제석 총통이 지배하던 때고 또 뭐랄까 독재를 하고 있어가지고 서방 쪽 언론들은 독재 정부를 못마땅하게 생각할 때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인구가 국민의 85%를 상회할 정도로 높았을 때입니다. 세계 외신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렇게 외신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때 중국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대만 사람들은
그야말로 위대한 중화사상의 재발견, 불계 금강 등신불 재현, 각 신문에서는 또 텔레비전에서는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되었더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중화사상을 일으켜야 한다. 그래야만이 중국다운 중국이 또 불교인다운 불교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이래가지고 국민의 85%나 되던 기독교 신자들이 지금은 아마 8%가 안 넘을 거예요. 그만큼 생각을 바꾸었던 겁니다. 이 자항법사가 세상을 떠나가지고 5년 만에 다시 등신불로 나타남을 해가지고 참 대만 그 적은 나라에서는 다시 부처님의 자비의 빛이 서광이 장춘보도에 널리 퍼지게 된 겁니다. 불법이 다시 중흥하는 계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만큼 한 스님의 열반, 그 등신불은 돌아가셨다, 우리가 세상 떠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오히려 세상 떠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불법을 중흥할 수 있는 좋은 계제가 된 일이 있습니다.